춘천 중도 레고랜드 공사 현장입니다. 대형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등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기반시설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레고랜드 핵심 시설이 될 테마파크 공사도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8%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시설은 해외에서 만들어져 옮겨지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30, 40% 정도 진행됐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놀이시설 같은 거는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진척이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뭐 30, 40%까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레고랜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는 도의회에 중도개발공사가 소유한 부지 3만 6천 제곱미터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기존 테마파크 부지가 변동되면서 추가 부지가 필요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7년 전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에 이 땅을 60억 원에 팔았는데 집가 상승으로 지금은 4배가 넘는 255억 원을 주고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0억이 넘는 혈세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레고랜드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전혀 걸지 못하고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더 투입해야 할 비용도 걱정입니다. 강원도는 중도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부지 매입 비용만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문화재 전시관과 유적 공원 조성 등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당초에 심의했던 거에 계속 그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이게 제2의 알펜시아 아니냐, 또 물먼을 하마 아니냐 이렇게 뭐 폄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 문화유적 공원도 춘천시와 공동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와 재정 부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